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.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. 해피 뉴 이어. 여러분들, 저 오늘 오전 출근인데 예전 1년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새해 첫 해를 안 보면 저는 이 저주를 걸리는 이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저주받기 싫어서 지금 아침 일찍 눈 떠서 해 보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일본 직장 동료들이 오늘 너무 추울 거라고 감기 걸리지 말고 잘 갔다 와라 이랬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! 일단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. 한 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바닷가에 가까운 편의점부터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건 족발이 맛있었습니다.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풍경을 조금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파도가 정말 너무 강력하더라고요.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거의 뭐 서핑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파도가 좀 막강했습니다. 또 놀란 점은 한국에 살 때 해보러 가는 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인파가 되게 많았어서 그런 해보러 가는 문화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좀 살짝 당연한 느낌이었는데 일본도 똑같이 해보러 가는 문화가 있더라고요. 여기 와보니까 편의점에서부터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놀라웠고 도착하니까 바다가 너무 초자연적이라 또 한번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1월 1일 되고 여러 지인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아주 연락을 못한 제 자신을 좀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해 뜨기 전에 부모님한테 경치랑 그 셀카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, 오랜만에 덕분에 일출도 보내 고맙다라는 연락을 받고 좀 뿌듯했어요.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을 잘 이뤄내는 제 모습이 좀 대견했고 그리고 이제 해가 슬슬 뜰 기미가 보이니까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.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해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왠지 저만 한국인일 거라 생각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좀 쓸쓸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신기했습니다. 해외에서 나 혼자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색다른 큰 경험이 되는 것 같고 보자마자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징크스를 날린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. 해보자마자 이렇게 다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.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대로 같이 따라서 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. 참새류 같은데 일본은 색이 좀 틀려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